안녕하세요. 정동찬입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고백할 게 하나 있어요. 제가 지금 찍는 이 영상이 15번째 영상일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영상을 찍었다가 한 20분 정도를 찍었다가 지웠어요. 중간에 멈추고. 또 그리고 또 찍다가 또 지웠어요. 이게 사람들이 앞에 있을 때 강의할 때는 쉽거든요? 떨리지도 않아요. 근데 카메라 앞에 서니까 내가 말한번 실수하면 그게 자꾸 걸리는 거예요, 눈에.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냥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발음하는 거랑 뭐 이렇게 사람 없이 이렇게 혼자 떠드는 거랑 피드백이 안 되니까 뭐이 사람 눈빛을 보고 내가 그 눈빛을 읽어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허공에다 그냥 여기 떠드는 거예요, 카메라 대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고백을 좀 하고 시작해야 될것 같아요. 그거를 반복하다 보니까 영상이 자꾸 늦어지는 겁니다.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요. 오늘 이제 얘기할 주제가 만세력이에요. 만세력. 만세력. 제가 얘기했잖아요. 초등학생인 것처럼 생각하고 강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번 사주를 검색해봤어요. 네이버에다가. 처음에 사주 공부하려면은 사주라는 단어로 검색을 하죠. 사주라고 단어를 검색해서 안 나오면 사주 팔자라고 치죠. 그렇게 해서 안 되면 또 토종 비결을 쳐요. 그리고 나서 보면은 광고가 엄청나게 많죠. 여기에서 보라고 하는 식으로. 만세력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달력 같은 거예요, 달력. 그 은행 같은 데 가면은 달력에 적혀 있어요. 그 이렇게 뭐 23일이다 이러면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뭐 경자일이다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만세력의 일종인데, 실물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가까이서 보여드릴까? 네, 컴퓨터 만세력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한 권짜리 책이에요, 책. 내용물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60갑자로 표현한 달력의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자,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우리가 사주라고 얘기하죠. 사주. 지금 현재 날짜를 얘기하자면 2018년. 사주를 공부하는 명리학자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2018년이 아니라 무술년이에요. 뉴스에서 제가 고양이를 키우는데 자꾸 여기서 뛰어다녀가지고 방에 모셔두고 왔어요. 자, 끊었던 거 계속 이어서 얘기하자면은, 뉴스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병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6년이었죠. 병신. 근데 사실 2010년 1월 1일이 병신년이 아니라 입춘이 지나야 돼요. 2월 초쯤 될 거예요. 그렇게 지나가면 연도가 넘어가는 거고, 자, 만세력은 달력이다. 60갑자로 표현된. 사주 풀이를 한다 그러는데, 사주가 사실은 만세력을 보고 푸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상담으로 오면은, 그 사주 상담하는 선생님들이 물어보죠. 당신의 생년월일 시간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알려주죠. 저는 1988년 5월 17일 10시 43분에 태어났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최초는 아닌 것 같은데, 제 생년월일 시간이에요. 아니, 명리학 하는 사람이면은 자기 생년월일 시간 정도는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 생년월일 시간이에요. 그렇게 해서 책을 찾아보죠. 만세력으로. 그러면은 여기서 1988년을 펴요. 88년을 펴고 여기서 쭉 내려가다 보면은 제 생년월일 시간이 보입니다. 그거를 쓰면 이렇게 돼요. 무신년에 정사 그러니까 저는 숫자로는 88년 5월 17일 10시 43분생인데 한자로 바꾸니까 이렇게 됐어요. 무진년에 정사월에 임신일에 을사시에 태어났다. 이게 사주예요. 여기가 연,
월, 일, 시. 연, 무진 연, 정사월, 임신일, 을사시. 그러니까 연, 월, 일, 시 네 개의 기둥이다라고 해서 사주예요. 그리고 글자를 보면 여덟 개잖아요. 그래서 팔자인 거예요. 사주 팔자가 별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태어난 생년월일 시를 나타낸 도표다. 달력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은 특히 이제 처음 하는 사람들이 처음 이걸 접한 사람들이 보면은 뭔지 모르겠잖아요. 저같이 공부를 조금 하고 보면은 얘네들이 서로 글자들이 치고받고 싸우고 있어요. 난리가 나 있어요. 막 전쟁이에요, 삶이. 그래도 이 정도면은 치고받고 싸우는 것 중에서 밸런스를 찾아가는 운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정말로 전쟁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딱 사주 보고 좀 전투가 치열한 것 같다 그러면 한마디 해주면 돼요. 정말 전쟁같이 사시는군요 하면은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자,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은 시대가 너무 좋아져서 책으로 나오지 않잖아요. 핸드폰을 꺼내셔가지고 검색을 하시면 돼요. 이제 제가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뭐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사주 SAJU 8 숫자 8.com 제가 제일 자주 이용하는 사이트예요.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고 여기에서 오른쪽에 달력 모양을 누르고 자기 생년월일 시간 뭐 남자 여자 구분해서 양력 구분해서 넣으면은 이런 모양의 도표가 떠요. 뭐 여기에 여러 가지 것들이 붙어 있어요. 이 글자 말고도 그런 거는 지금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그리고 밑에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숫자가 이렇게 10 단위로 써져 있고 뭐 이런 식으로요. 이거는 저는 6 단위인데 여러분은 3 단위일 수도 있고 7 단위일 수도 있고 0 단위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또 그 두 글자씩 이렇게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써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제 명, 이게 내 명이잖아요. 팔자니까. 제 팔자예요. 제 팔자. 제 팔자의 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10년에 한 번씩 바뀌어요. 10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저는 6살 전후로 해서 이 두 글자가 여기에 개입을 해요. 그러니까 얘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근데 얘들이 들어오면은 힘의 판도가 바뀌지 않을까요? 얘는 얘를 도와주고 있어요. 그리고 압박을 받고 있죠. 이렇게 제 눈엔 그렇게 보여요. 처음 보면 몰라요. 근데 이걸 이제 여러분 눈으로 보면은 내 팔자를 내가 보는 그런 식이 되는 거죠. 이 두 글자가 들어와서 한번 판도가 바뀌고요. 또 이 두 글자가 제가 중3을 지나면서 들어와서 판도가 바뀌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오래 살았다. 내가 50이다 나이가. 그러면은 그 지난 세월들을 이렇게 대입해 보면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게 돼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사주를 미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렸을 때. 야, 네 팔자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면은 살고 싶냐?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였어요. 되게 비판적이었어요. 근데 우연치 않은 기회에 사주를 한번 보게 됐고 좀 충격을 받았죠. 거기서. 그래서 이게 말이 되나 싶었어요. 생년월일 시간 따위로 운명이 나와? 내가 이렇게 될 거라는 게 여기에 이미 적혀 있었어? 이게 너무 용납하기 싫어서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영상에서 떠들 수 있게 된 거고 그렇게 하고 지금 제가 31살이에요 31살이고 31살이니까 이 운은 이미 다 지나갔고 지금 이 운을 지나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들도 보면은 내가 어느 순간쯤에서 운이 그게 잘 좋아진다 나빠진다를 떠나서요 변화의 시기가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뭐 살기 힘들다, 정말 죽고 싶다, 너무 어렵다, 이런 막 그런 거에 이렇게 매몰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어차피 바뀌잖아요. 한 번은 10년에 한 번씩 이게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모르겠지만은 바뀌는 거 희망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자 이렇게 10년씩 들어옵니다. 이 운들이. 그리고 올해 무술년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무 술. 얘네가 또 이 글자에 개입을 해요. 이 팔자 안에서.
그럼 얘들은 뭐를 만들어내냐? 사건, 사고를 만들어요. 이거를 이제 새운이라고 합니다. 밑에 거를 대운, 대운이라고 하고요. 얘는 사건, 사고를 만들고요. 대운은 명에 10년씩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사건, 사고로 그냥 끝날까요? 10년이나 가는데? 얘는 명, 좀 유식하게 이제 명을 구조조정합니다. 구조조정. 이를테면은 제가 10년 동안 기가 죽어 지냈어요. 막 다른 사람하고 만나는 거 대인기피증도 생기고 뭐 자신감도 없고 내가 하는 일도 안 되고 이래서 기가 죽어 지내다가 좋은 운이 딱 들어오면은 바로 바뀌게 되죠. 근데 바뀔 만한 사건 사고랑 맞물려야지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 자존감도 생기고 돈도 벌게 되고 뭐 애인도 생기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 구조조정이 일어난다. 대운에서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여기에 뭐 여러 가지들이 적혀 있어요. 뭐 편관이니 정관이니 정재니 편인이니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수준에서 얘기할 만한 건 아니고요. 요것만 보자고요. 요것만. 자, 연월일시, 연주월주, 일주시주 이렇게 해서 네 개의 기둥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개개별로 나눠 보자고요. 위에는 천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천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밑은 지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천간은 10개가 있어요. 지지는 12개가 있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12지지. 그 80년대생들은 다 알 거예요. 똘기떡이 이러면서 시작한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자축이며 진사오며 신유수레가 거기서 다 나오죠. 그거예요. 12지지라는 게. 그래서 띠를 말할 때는 당연히 연주의 연지를 봐야죠. 연지라고 하는 것은 연주의 지지다. 당연히 여기는 연주의 천간이다 해서 연간이라고 해요. 여기는 월간, 월지, 일간, 일지, 시간, 시지 이렇게 돼요. 명칭이 각각 자리하는 명칭들이 있어요. 그래서 연지는 띠예요. 지는 용이잖아요. 용. 저는 용띠. 뭐 89년생들은 기사년생이니까 뱀사잖아요. 뱀사. 그러면은 뭐 뱀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서 4년 나이 차이가 4년 이상 나면 4년 나면은 뭐 궁합도 안 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 이제 나중에 합충 얘기하면서 아마 이해하게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다. 자, 그러면은 네가 지금 쓴 게 어떤 건지 알겠어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이거를 봐야 돼요. 일간 사주에서 가장 핵심이에요. 물론 이거 말고 전체를 다 봐야죠. 다 내 명인데 이 모든 것이 나한테 영향을 주고 있는데 다 봐야죠. 근데 왜 일간을 봐야 되냐면은 사주는 관계론이에요.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일간이 나다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일간을 기준으로 주변을 보는 거예요. 저는 월간에 여자가 있잖아요. 여자. 아, 자, 여자가 있는데 이 얘네들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여자의 상태가 어떠느냐? 여자랑도 관계를 하고 있고 여기는 조부모예요. 조부모. 그럼 조부모와 나의 관계는 어떻게 돼 있느냐? 여기는 뭐 여자라고 하지만은 배우자 또는 이제 뭐 엄마도 되죠. 인성이니까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럼 나와의 관계가 또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처음에 사주를 배울 때 보면은 제가 이제 참 이해가 안 됐던 게 아니 이 팔자도 나고 일간도 나인데 사주를 볼 때 어떤 걸 위주로 봐야 되느냐가 제가 가장 많이 한 고민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나라는 존재는 옳다는 나는 없잖아요. 저는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오빠고 누군가의 친구고 누군가의 선생이고 나라는 존재는요 그 주변에 의해서 규정이 돼요. 만약에 내가 부모가 없이 태어나진 않잖아요. 혼자 딸랑 나와서. 그러니까 이런 부모가 없으면 나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친구가 없으면 나는 이 친구한테 무슨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동생이 있는데 이 여동생이 없으면은 그럼 나는 뭐라고 규정을 할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나는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에게 누구인가. 사주는
나를 중심으로 주변을 보는 거예요. 주변 관계를 보는 거예요. 이게 사람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나와 돈과의 관계, 어떤 인연이 만들어져 있을 것인가, 나와 직장의 관계, 직장하고 나하고 얼마나 친밀하고 힘이 있고, 뭐 이런 게 형성이 돼 있어야죠. 얘랑 나랑 친밀하면은 직장 생활 잘하겠죠. 근데 사주에서 직장이라고 뭐 눈에 씻어도 안 보여. 그러면 이제 회사 안 다니고 자기 사업을 하는 겁니다. 혹은 뭐 프리랜서가 되기도 하고요. 여기까지는 말이 어렵지 않죠? 제가 이거를 하면서 정말 수십 번 찍고 지우고 찍고 지우고 했어요. 아,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몰라. 왜 지금은 그냥 하냐고요? 실수해도 그냥 편집 안 하고 올리기로 했어요. 그게 제 스타일이더라고요. 물론 아직 편집이나 뭐 이런 것들이 미흡하긴 한데 배워야죠. 그러니까 어차피 그 사주를 좀 하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을 지금 제가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도 그랬거든요. 처음에 사주를 접할 때 어디에서 배워야 될지 모르겠는, 인터넷 쳐보니까 다 광고야. 사주라고 치면 다 막 인터넷 무료 막 만세력, 무료 상담, 막 무료 뭐 꿈 해몽 막 이런 것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답이 없구나. 요즘엔 그리고 네이버 검색을 안 하고 대부분 유튜브를 검색을 해요. 근데 참 고맙게도, 감사하게도 사주라고 치면 제 영상이 나름 위쪽에 이렇게 랭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자, 다시 한번 써놓고 얘기를 해보죠. 이거는 제 사주예요. 여러분들이 마음껏 물고 뜯고 씹으셔도 돼요. 당연히 흑역사도 많아요. 제 영상에 싫어요 누른 사람들은 제 흑역사를 아시는 분들일 겁니다, 아마. 자, 이렇게 되는데 글자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볼까 합니다. 여기가 연주잖아요, 연주. 자, 연주는 무엇과 연관이 있느냐? 첫 번째로는 가문이에요, 가문. 가문.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사주 공부는 외우면 안 돼요. 모르면 그냥 넘어가세요. 모르고 넘어가면은 나중에 한 번에 이게 맞아 떨어질 때가 있어요. 퍼즐처럼.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학업 공부를 하는 게 아니니까 재밌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외우지 마시고, 연주가 가문인데 그러면 가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의문만 가지고 그냥 넘어가세요. 이해가 안 되는 건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장독에 묻어가지고 한 3개월 있다가 꺼내보면은 그 지식들이 숙성이 돼 있어요. 참 신기한 공부죠. 두 번째는 조부모. 조부모 궁이라고 얘기를 해요. 세 번째는 국가 궁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아까 전에 일간 위주로 사주의 관계를 본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월간 위주로 보면 뭐가 될까요? 연간 위주로 보면 뭐가 될까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거를 중심으로 풀었을 때 조부모니까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겠죠? 그러면은 할아버지를 중심으로 풀어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내 명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직업궁이고요. 그리고 부모궁이에요. 부모. 사회. 국가, 사회, 조부모, 부모.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연간을 보면은 보이죠?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 굳이 위아래를 부모 중에서 나누라고 하면은 위가 여기가 부가 되고요. 여기가 뭐예요? 요즘에는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는 여성들이 치고 올라오는 시대가 아주 많이 바뀌었죠? 반대를 보셔도 무방해요. 잘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남자가, 특히 이제 사주학에서는 남자가 하늘이에요. 하늘. 여자는 땅이에요. 전통적으로요. 지금은 아니에요. 뭐 재성이, 아 처음 들으시는 분은 뭐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은 재성이 여자라고 가르친다고요. 많은 분들이. 근데 이제는 재성이 남자이기도 해요. 이제는 그렇게 선택을 한다고요.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 유일하잖아요. 내 인연을 고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와이프 혹은 남편이에요. 부부만이 유일하게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부모, 자식, 둘 다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만나지는 어쩔 수 없는 인연인 거예요, 이거는. 근데 부부만이, 내 배우자만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인연이다. 옛날에는 재성으로 여자가 선택이 됐죠. 그때는 뭐 가부장적인 시대였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많은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뭐 능력도 잘 발휘하고 있고, 사회 진출도 많이 했고, 뭐 고위직에도 많이 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재성이라고 할 수가 있냐고요. 물론 이제 전통적인 가치관에 따지는 사람일수록 사주를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명을 써놓고도 남자는 건명이라 그래요. 건명. 여자는 곤명이라 그래요. 땅, 하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한 100년 지나면은 남자가 곤명이고 여자가 건명일 수도 있어요.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다고. 이런 그 좀 열린 사고를 해야지 사주도 잘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재성이 돈이고 여자고 이런 사고를 가졌다면 다 버려야 돼요. 물론 버리기 전에 FM을 먼저 알아야죠. FM 라디오가 아니라요. 필드 매뉴얼, 매뉴얼대로. 군대 나오면은 이런 단어가 익숙하죠. 그 남자들은 다 행군을 한 번씩 가는데, 특히 훈련병 때나 뭐 아니면 이제 그 기간병이 됐을 때 행군을 가는데, 20kg예요 그 배낭이. 물건을 다 싸면은, 매뉴얼대로 싸면은 20kg가 넘어요. 그거를 들고 11시간 정도를 걸어요, 40kg를. 근데 이등병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병장 때는 예, 거기에 물건이 좀 많이 빠져요. 물건이 빠지고 뭐 풍선이라던가 뭐 음료수라던가 뭐 축구공, 특히 축구공 많이 넣어요. 이런 거는 이제 좋아요. 부피 대 비율이, 무게 비율이 이런 걸 넣으면 10kg 좀 안 되거든요. 병장 때 이렇게 해요. 다 그런다는 건 아니고 이거 이런 발언을 해도 되나? 네.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하면 가라라고 했었어요. 가라. FM의 반대. 근데 이등병 때 이런 짓을 하면은 혼나죠. 근데 혼나면서 그때 고참이 뭐라고, 제가 했다는 건 아니고요. 그 혼난 그 선임이 있어요. 근데 그 선임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네가 가라를 하더라도 FM을 알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만세력이 없어서 이거 치면은 10성까지 다 나와요. 한 방에 다. 내가 손으로 옛날에 적어야 됐던 것들이 핸드폰 하나로 다 나와요. 근데 편하니까 이거에 익숙해지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핸드폰 없이는 사주를 못 봐요. FM대로 처음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글자들도 쓰고 읽고 씹고 물고 뜯고 해보셔야 돼요. 그냥 핸드폰에 나와 있는 거 그냥 눈대중으로 보고 할 게 아니라, 물론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잘 하시겠죠. 네?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저는 좀 숙제를 내주고 싶어요. 숙제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자, 여기는 일간, 여기 일지죠? 여기가 배우자 궁이에요. 배우자 궁. 배우자 자리. 배우자 자리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판단하는 자리에요. 판단. 선택. 가장 영향을 크게 미치는 자리 중에 하나다.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신데, 여기는 자식 궁이고요. 자녀 궁이고요. 뭐 개인적 취미라던가 내가 좋아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게 시예요. 이렇게 흐름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서로의 자리가 어떤 흐름으로 되어 있느냐, 만약에 가문의 흐름이 나까지 이렇게 순일하게 부드럽게 잘 연결이 돼 있느냐, 혹은 뭐 나랑 부모, 조부모님은 그 사이가 편한데 부는 우리 둘을 막고 있을 수도, 할아버지랑 나랑은 좋은데 아버지가 그 사이에서 방해할 수도 있어요. 혹은 아버지랑 나랑은 너무 좋은데 그 할아버지하고는 조금 이상할 수가 있겠죠. 혹은 여기가 가장 강한 파워를 가지고 사주 전체에 영향을 끼치기도 해요. 뭐예요? 할아버지가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계신 가부장인 거예요. 말 그대로 할아버지 말 한마디면 다 꿈박 죽어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여기가 막 힘이 없고 비실비실하잖아요. 뭐예요? 할아버지가 힘이 없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를 한 거고요. 지금은 급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를 내가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왜냐면은 나중에 가면 제가 이것들을 다시 꺼내서 접목을 시킬 거니까. 자, 그래서 대략적인 만세력의 구조는 이러하다는 것만 알면 되고요. 천간 지지 얘기를 좀 하죠. 자, 천간이 10개라고 얘기를 했어요. 천간 10개. 순차적으로 쓰면은 갑을 알잖아요. 갑을 계약 썼을 때 이하 갑이라고 한다. 이하 을이라고 한다. 저는 한 번도 갑이었던 적이 없어요. 그리고 병, 정, 무, 기, 경, 신. 이거 우리 신라면, 네, 신라면 생각하시면 돼요. 신, 좀 이쁘게 써줘야겠지. 그리고 임, 개, 이렇게 10개가 있습니다. 이 순서로 외우시면 돼요. 저는 글자를 뭐 잘 쓰지 못하니까요. 그냥 인터넷에 10천간, 10개의 천간, 그냥 천간이라고 치면 다 나와 있어요. 무슨 뜻을 가지고 있고 무슨 의미가 있는지 검색 한번 해보시면 돼요. 자, 12개의 지지. 자, 축, 인, 묘, 진, 사. 사가 조금 이상하게 생겼는데. 네.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한자가요, 제가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아유, 사주 그거 어렵지 않아요? 한자를 많이 알아야 되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밖에 없어요. 22개. 여기에 뭐, 목, 화, 토, 금수 정도요? 토? 아니, 이 정도, 한자가 쉬워요. 어렵지 않다고요. 이거는 제가 사주 처음 접했을 때 외우는데 1시간 걸렸어요. 1시간. 근데, 1시간 동안, 1시간 만에 외운 것도 사실 쉬운 게 아닌데, 무슨 짓을 했냐면은, 그때 제가 군인이었거든요. 시간이 많았어요. 상병이라서. 그냥, 갑, 이거를요, 100개씩 썼어요. 갑 100번 쓰고, 을 100번 쓰고, 이런 식으로. 100번은 좀 오버하고 몇십 번씩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머리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손이 그냥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손이. 이렇게 계속 하니까. 이게 숙제예요. 한 번씩 써보라는 거. 10번씩. 쓰셔야 돼요. 쓰셔야지 눈에 들어와요. 안 쓰면은 이 그림을 그리셔야 되는데 나중에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 강의를 뭐 다음 주에 찍을지 아니면은 그 다음 주에 찍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때까지는 이거를 스스로 좀 해볼 줄 알아야지 진도를 따라오기가 쉽다. 근데 지지는 조금 다르게 외우시는 게 편해요. 뭐 이렇게 외우셔도 상관은 없는데 여기 자축 두 개를 지워서 뒤에 이제 붙여놓고요. 요렇게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세 개씩 끊어내는 게 좋습니다. 이게 왜 좋은지는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나중에. 지금 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외우시는데 보면은 그래 정동찬이 네가 시키는 대로 읽고 쓰기까지 했어. 갑을 병정 무기경신 인계를 다 써. 자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요렇게 해서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목, 여기는 화, 여기는 토, 여기는 금, 여기는 수가 됩니다. 수. 그래서 그냥 갑을 병정 이렇게 외울 게 아니라요. 갑목, 을목이라고 발음하면서 외우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제가 강의할 때도 갑이라고 얘기 안 해요. 갑목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사주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하나의 약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속이라고. 자 그래서 갑목, 을목, 병화, 정화, 부토, 기토, 경금, 신금, 임수, 계수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돼요. 당연히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도 붙이면 더 좋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양이고 음이잖아요. 그래서 갑목은 양의 목이고요. 을목은 음의 목이에요. 병화는 양의 화이고 정화는 음의 화예요. 이렇게 궁금하셔야 됩니다. 왜 음양으로 나뉠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빛이 있는데 빛도 음양으로 나눈다고요. 양, 음. 자, 양의 빛은 뭘까요? 예를 들면 태양 같은 거는 온 세상을 밝게 비추니까. 아이고, 촬영 새벽 1시에 이렇게 전화를. 네.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울리게 하고. 음은 빛이 아니라 조명 같은 거예요. 조명 혹은 촛불. 같은 빛인데 다르잖아요. 이런 그림을 나중에 그리게 될 거예요. 이 그림이 왜 중요하냐면은, 자, 감목이 나무라면서요. 나무. 자, 양의 나무니까 나무가 클까요 작을까요? 크죠. 얘는 잡초 같은 거거든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다고요. 그래서 얘가 보세요. 얘가 아름드리 큰 나무니까 옆에 어떤 그림이 오면 좋을까요? 요런 거, 태양 같은 거. 요렇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주에. 나는 갑목 일간인데 병화를 바로 옆에 달고 있는 사람들. 뭐예요? 얘가 잘 자란다. 나무가 잘 자란다. 잘 보여진다. 세상에 드러났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림이 이쁘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유튜브 하면은 검색어 제일 위에 올라가요. 그러니까 화 없으면은, 화가 없어서 보이지 않으면은 똑같은 짓을 해도 잘 안 드러나요. 드러내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고요. 물론 이제 화가 없으면 잘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뭐 이렇게 남들하고 이렇게 드러내서 이렇게 시끄럽게 노는 것보다 사색하는 걸 더 좋아하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이거를 죄송하지만 외우셔야 돼요. 사주는 외우는 학문이 아니지만은 최소한의 외울 거예요. 알파벳이에요. 알파벳. 알파벳. 영어 하려면은 단어부터 외우기 전에 글자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A, B, C. 근데 이거는 알파벳 같은 거라서 나중에 이거를 조합을 해서 그림을 그리고 단어를 쓰고 문장을 쓰려면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암기하는 거 제일 쉬운 방법은 쓰는 거다. 미친 듯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갑을 써봐 이러면 머리로는 모르는데 손이 저절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 적 있잖아요. 여자친구랑 통화하는데 내 머리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손가락이 움직임을 기억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막 새벽에 술 마시다가 눌렀는데 여자친구한테 전화하고 또 낙인 찍히고. 예,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12지지 임묘진 사오맹 신유술 해자축 순서대로 쓰시면 돼요. 왜 아까 전에 임묘진부터 외우라고 했냐면요, 얘는 목의 동네에 있어요. 목. 그래서 인목, 묘목 이렇게 나눠져요. 사오미는 사오미는 화의 동네에 있어요. 그리고 신유술은 신유술, 얘는 금. 그리고 해자축은 수예요. 수. 이것 때문에 세 개씩 끊어서 하라고 한 거예요. 자축이면 진사오미. 물론 이제 60갑자니까 갑자부터 시작을 하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편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 가지고 주구장창 하면 안 되고요. 인목은 양, 음. 사화, 오화, 신금, 육음, 해수, 자수. 이렇게 외우시면 편해요. 진술충미는 토예요, 토. 나중에 이제 오행을 할 때 얘기할 텐데, 토는 이 가운데 있어요. 목화 금수에 사방에 가운데 있는 게 토입니다. 그래서 환절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얘는 양토고요. 미토는 음토, 그리고 술토는 양토, 축토는 음토. 자, 지지는 여기에다가 띠까지 외우셔야죠. 인 호랑이, 묘 토끼, 진 용, 뱀, 말, 양 다 외우셔야 돼요. 원숭이. 그리고 얘는 닭, 얘는 개, 돼지, 쥐, 소.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좀 많죠. 근데 이것만 한번 해놓으면은 앞으로 제가 동영상을 수십 개, 수백 개가 됐으면 좋겠는데, 많이 올릴 텐데 그거를 다 따라오실 수 있어요. 수월하게. 그렇게 해서 따라오시다 보면은 내 사주를 내가 보게 돼요. 남들한테 묻는 게 아니라.
제가 왜 이거를 찍어서 올릴까요? 저는 이거를 접하고 제 인생이 많이 바뀌었어요. 뭐 접했을 때 바뀌지는 않았지만 운이 바뀌고 나서 많이 바뀌었어요. 아니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일단 그 가족 관계랑 뭐 이런 여러 가지 관계들이 개선이 됐어요. 엄마가 항상 그러는 거예요.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소리야. 잔소리 끝에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 이해가 안 되죠. 나를 위해서 어떻게 저런 소리를 하지? 근데 제가 사주를 공부하고 엄마 사주를 딱 봤는데 진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온 행동의 결과가 어떻게 됐던 간에 엄마는 그 말을 진심으로 한 거였어요.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잔소리로 안 들리죠. 막 뭐라고 하면은, 아, 나를 위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지. 사이가 좋아져요, 사이가. 그러니까 이 좋은 거를 나만 알면 아깝잖아요. 미신이 아니에요, 사주는. 학문이에요, 학문.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주를 종교적 관점으로 접근을 해요. 야, 나 사주 안 믿어. 아니, 이건 학문인데 수학을 믿어요. 이런 말이랑 똑같은 건데 왜 이렇게 믿고 안 믿고로 접근하는지는 제가 잘 알죠. 어렸을 때 그랬으니까. 근데 이거를요, 종교적 관점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학문, 안다, 모른다 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면은 거부감이 별로 없어요. 재밌잖아요. 내 사주를 내가 보게 되면은 남들이 하는 말에 휘둘리지 않아요. 사주를 볼 때마다 다르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제일 짜증나지 않으세요? 어디는 가면은 막 돈복이 많다 그러는데 어디는 가면은 막 조심해야 된다 그러고 평생 재운이 없다 그러고 말이 다 다르니까 어때요? 의심이 생겨요. 그리고 어떻게 하게 돼요? 내가 검색해보고 내 거를 한번 끼워 맞춰보게 되죠. 그러다가 보면은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어가지고요. 옛날에는 사주를 공부하려면은 음침한 곳에 이렇게 철학관, 무슨 무슨 철학관 가서 이렇게 비밀스럽게 이렇게 돈한 200만 원, 300만 원 내면서 그렇게 배웠다고요, 옛날에는.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죠. 인터넷에 치면 다 나와요, 이제는. 온갖 정보가 다 나와요. 근데 인터넷을 정보의 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보의 바다. 저는 이거 동의하지 않아요. 정보의 쓰레기 바다예요, 쓰레기 바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분별하는 능력만 갖추시면 돼요. 그러면은 정보를 분별하면 나한테 필요한 것만 이렇게 알짜배기로 가져갈 수 있는데, 검색을 하다 보면 나랑 너무 안 맞는 이론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거는 현실에 접목을 시켜야지 살아있는 학문이 되는데, 안 맞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다들, 한 마리의 말을 타고 있어요. 그 말의 이름이 명이라는 말이에요. 명말을 타고 있다. 다 타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명을 부여받아요. 생년월일 시간은 고정되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타고 있느냐? 고삐 없이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을 타고 달리고 엄청나게 빠르게 성공하는 사람 막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요. 2017년에는 이랬는데 2018년에는 예. 이런 사람 있어요. 인터넷으로 비트코인에서 100억 벌었대요. 나이가 20살 초반인데. 1년도 안 걸렸어요, 이 사람. 얼마나 빠르게 달려가냐고요. 근데 고삐가 없이 타고 가고 있어요. 고삐가 없이. 우리가 사주를 공부하고 명을 공부한다는 거는 그 고삐를 잡고 가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떻게 가면은 뭐 이끌려 갈 수밖에 없어요. 모르니까. 근데 명을 공부하면 알잖아요. 이 고삐가 어떤 고삐인지.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내가 왜 지금 돈을 벌었고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지는지. 그거를 알려고 공부하는 겁니다. 간단하잖아요. 공부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생겼죠. 내가 타고 있는 말이 어떤 말인지는 알고 타자고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내가 고삐를 놓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럴 텐데 어느 순간에는 내가 이렇게 고삐를 잡고 흔들고 있을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죠. 세상에서 제가 제일 세요. 항상 자신한테 지거든요. 숙제는 이거고요. 이 숙제가 다 됐다는 가정하에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